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브에커 저자님의 백만장자 시크릿 책에 대한 북튜브입니다. 이번 주제는 부와 성공은 경제 청사진에 따라 움직인다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파산한 사람들을 보았는가요? 돈 많던 사람들이 왜 한순간에 망하는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경기 침체나 형편없는 동업자나 기타 무슨 이유로든 단지 운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뭇 다릅니다. 이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과 마주치면 그 돈은 금세 없어지고 기회는 사라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누리지 못할까요? 막대한 돈과 성공을 창출하고 유지할 내적 능력이 없는 탓입니다. 돈과 성공과 함께 따라오기 마련인 도전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큰 돈을 벌지 못하는 1차적인 원인입니다. 복권 당첨자들을 보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들이 얼마에 당첨되었건 간에 결국은 원래의 경제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편안하게 다룰 수 있는 돈의 양만 쥐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정반대입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돈을 잃으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그 돈을 모두 되찾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돈을 잃더라도 그들의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백만장자의 마인드만큼은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인생의 나무라 생각합니다. 나무에 열매들이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삶으로 치면 열매는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들을 보니 마음에 흡족하지 않습니다. 열매의 개수가 적다, 크기가 작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 결과에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인가요? 씨앗과 뿌리, 그것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근원입니다. 땅 위에 있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은 땅 속에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을 창조합니다. 열매가 달라지길 바란다면 우선 뿌리가 달라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고 싶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기요금은 왜 냅니까?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을 느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은 결과입니다. 부자도 결과입니다. 건강도 결과입니다. 질병도 결과입니다. 당신의 몸무게도 결과입니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는 세상 말입니다. 혹시 돈이 없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이제 내 말을 들어보세요. 돈이 없는 건 전혀 절대로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내는 증상일 뿐입니다. 돈이 없다는 건 결과입니다. 그 원인이 되는 뿌리는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해 외적인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내적인 세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결과는 어떤가요? 부자이건 가난하건, 좋은 결과이건 나쁜 결과이건, 긍정적인 일이건 부정적인 일이건, 무엇이든 당신의 외적인 세계는 내적인 세계를 비추는 거울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겉보기에 인생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면 내면에서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세미나에서는 빨리 배울 수 있도록 배운 것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학습 촉진 기법을 사용합니다. 중요한 건 체험입니다.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며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라는 옛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설명하고 마무리할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집게 손가락을 머리에 대고 다시 한번 선언을 합니다. 선언은 큰 소리로 단호하게 긍정적인 말을 외치는 것입니다. 선언이 왜 중요할까요? 모든 것은 에너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에너지의 흐름에는 빈도와 진동이 필수적입니다. 선언을 할 때마다 진동이 생기고 빈도가 늘어납니다. 큰 소리로 선언을 하면 그 에너지가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를 진동시키며 자신의 몸에 독특한 반향을 일으킵니다. 선언은 우주에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뿐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일입니다. 선언과 확언이 언뜻 비슷한 것 같지만 둘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확언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단언하는 긍정적인 진술입니다.
선언이란 특정 상태를 선택하거나 특정 행동을 감당하려 하는 공식적인 진술입니다. 확언은 목표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확언할 때 우리 머릿속의 작은 목소리가 이건 사실이 아니야, 헛소리야 하고 반응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선언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되겠다는 의지나 행동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정도는 머릿속의 작은 목소리도 수긍할 만합니다. 지금 당장은 사실이 아니지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밝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선언은 공식적입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우주에게로 보내고자 하는 에너지를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선언의 정의의 행동이라는 중요한 단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현실로 이루려면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 큰 소리로 선언을 하라. 거울을 보며 선언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솔직히 처음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선언이라니 헛소리 하지 마. 하지만 당시에 내가 파산 상태였기 때문에 까짓 거 손해볼 거 없다고 생각했고 시험 삼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선언의 효과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쿨한 척하면서 한 푼 두 푼에 절절매는 것보다는 헛소리든 뭐든 부자가 되는 쪽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같은 생각이라면 이제 아래 나오는 말들을 따라해보라.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합니다. 나의 내면 세계가 외부의 세상을 만든다. 머리에 손을 대고 말합니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뿌리와 열매였습니다. 열매를 결과로 보았고 사람들은 결과만 보는 경향이 많은데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뿌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가 훨씬 중요하다는 저자의 말에 100% 공감하였습니다. 저자는 파산 상태일 때 이 선언을 시작하였습니다. 믿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시청자와 구독자분들께서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부동산 또는 주식에 관한 공부는 공부대로 하시면서 내면의 세계에도 신경을 같이 쓰는 것입니다. 필자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이 선언을 할 때마다 기분 탓인지는 모르나 무언가 좋은 에너지의 기운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질 수만 있다면 언제든 부의 대열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공감이 많이 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하브에커 저자님의 백만장자 시크릿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